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한동훈 관련되어 있는 오파스넷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주말에 일단은 종로 출마설이 좀 나와주면서 올라갔는데, 종로가 정치 1번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힘에서 한동훈을 앞세워갖고 지금 뭔가 굉장히 큰 변화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출마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할 건데, 총선 치를 동력은 떨어진다라고 이런 액션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잘 되면은 차기 주자고 안 되면 나락을 간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동훈 씨 본인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타이밍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 나올까요? 아무리 봐도 이번 총선에 국힘이 조금 불리할 것 같기는 한데, 거기 나와서 만약에 패배라도 한다다 이러면은 과연 이게 회복이 가능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잘 모르는 것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뭐 종로 공천설이 왜 나왔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탄핵당하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10월 한 23일이 됐기 때문에 한 11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노을도 마찬가지고, 이게 노을이 한동훈으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네요. 노을이랑 뭐 태양금속이랑 태양금속도 이렇게 쫙 밀려 내려갔어요. 이게 왜 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도 일단은 한동훈 관련된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오파스네까지. 그래서 시가가 이렇게 갭으로 뜨고 나서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접근을 해갖고 반등 구간을 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등 구간이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정치를 한다, 나와서 갭이 이렇게 뜬다,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정치를 한다라고 해서 시가가 여기서 뜬다, 여기가 정리하는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가져가고 있는 거지, 정치를 한다, 출마를 한다,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오파스넷에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선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나 대선 출마해, 대선 후보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랰리가 이를 건데, 이제 결국 총선이잖아요. 총선이기 때문에 또 대선은 아직도 3년이 넘게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파스넷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불확실성을 가지고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는 정고점 라인, 언저리 라인을 돌파하는지 저항을 받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물량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갑자기 오늘 뭐 밤이라든지 내일 장중에 뭐 한동훈이 종로에 출마하겠다라는 확정된 이슈가 나오면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일단은 조금 정리하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면은 무료 종목 신청 눌러줄 수 있는 이 화면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거 클릭을 하세요. 저 허브경제TV랑 단기 매매를 VIP와 동일한 종목으로 매매해서 수익 챙겨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죠. 매매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같은 시장에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인드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도 있고 반대 매매가 지금 빵빵빵 터지고 있는 구간에서, 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모르게 손절을 하고 있네. 이런 모습들, 누군가가 조금 더 냉정한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건 맞죠? 예, 이팔 전쟁이 나왔고 여기서 이란이 참전한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보낸다, 미국은 또 지들대로 금리 또 올라가게 올린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고,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흐름이 맞아요. 그런 흐름에서 나도 충동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종목 신청 클릭을 하시고요,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랑 일주일 동안 어려운 시장을 조금 버텨내고 긍정적인 시장, 좋은 시장이 오면 그때 또 혼자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저희를 많이 활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